타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슬기로운 타투 생활 시시 덕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미국물 잔뜩 먹고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것 맞나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약속 시간 30분 전에는 나가 있어야 하는 찐 경기도인입니다.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습관이 생겼네요. 저의 고민은 첫 타투 날에 생겼습니다. 연후 약속과 같이 30분 전에 근처에 도착해서 작업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돈이 없었어서 30분 동안 동네를 배회하며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일찍 오는 것과 딱 맞춰 오는 것 중 어떤 쪽이 편하신지 궁금합니다. 간혹 늦으면 돈을 더 받는 작업자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올데이 화이팅! 이거는 좀 딱 맞춰오는 거랑 조금 여유있게 도착해주는 거랑 타투이스트 분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맞춰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도 하고 좀 분주하게 있는데 손님이 미리 와 있으면 막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앉혀놓는 게 좀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딱 맞춰 와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손님은 이제 30분 전에 근처에 도착해서 작업자분께 연락을 했는데 딱 맞춰 와달라는 그런 다소 냉정한 말씀을 제 생각에 이 작업자분은 늦잠을 주무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막 머리 막 하는데 온다고? 지금 3분 잠겨있는데? 이러면서 시간 맞춰 와주시겠어요? 하는 게 조금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합리적인 이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샵도 대기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여보고 하려고 한 분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시간도 조금 맞춰서 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막 작업자분이 어떤 마음일까 너무 생각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부터 일찍 오게 되면 저 일찍 왔는데 먼저 가도 될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맞아요. 기분이나 이런 걸 맞춰주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늦으면 돈을 더 받는 작업자분도 계신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돈을 더 받는 벌금 같은 거죠? 저는 사실 늦으면 손님한테 돈을 더 받는 거는 잘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니면 이 작업자분 입장에서는 운이 안 좋으시게도 늦는 손님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한 번에 벌금을 내라고 정하시진 않았을 거고 계속 몇 번이고 데이고 데이고 데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벌금 제도가 저희 올데이 샵에는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그냥 늦는 사람들한테 많이 데인 작업자분이니까 최대한 맞춰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늦으면 돈 아까우니까 근데 늦으면 돈을 더 받는 룰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작업자가 만약에 지각한다고 손님한테 돈을 많이 깎아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니죠. 뭐 이 방식이신 분한테는 최대한 맞추되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모르겠다가 저희 결론입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평소 좋아하던 타투이스트님 두 분이 콜라보를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한 분께는 이미 예약을 한 상태임에도 무리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꼭 받고 싶던 두 분이었습니다. 세 명의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해졌고 결국 두 분에게 재촉까지 해버렸어요. 유유. 우는 연기해야지. 그런데 결국은 타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콜라보를 하면 두 분께 각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한 분께 확정받은 금액을 총 금액으로 생각해버린 제 무지함 때문에요. 결국 원래 처음 예약했던 타투이스트 분께만 작업을 받기로 하고 다른 분께는 사과를 드렸는데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반응이 언짢아 보이셨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작업을 받고 싶은 분인데 이대로 진상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으면 어떡하죠? 그런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영영 작업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올데이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요 정도면은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니요. 블랙리스트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노력과 인성과 유전적인 결함이 아니면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정말 진상짓을 해서 다음에 자극을 못 받을까? 이 정도의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예약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다시 예약하려고 연락해주면 난 좋을 것 같아. 나도. 응. 반응이 언짢아 보였다. 왜 그렇냐면 콜라보라고 함은 돈보다도 이 작업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의가 왔을 때 기대했을 거야. 나 작업 이 작업 하나 봐. 아싸 예약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줬던 사탕 뺏기는 것처럼 좀 그런 기분을 느껴가지고 그랬던 거지 진상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서 콜라보를 하면 두 분께 각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잘 몰랐던 걸 무지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지한 게 아니고 그냥 다 방법이 달라요. 한 번에 받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 각각 받는 게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께 작업 받고 싶을 때 편하게 연락하면 그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금액에 대해서? 네, 그것도 있죠. 그냥 상호 소통이 좀 안 됐다. 이 정도? 이 정도로는 블랙리스트 네. 못 갑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블랙리스트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타투이스트입니다. 상업과 예술의 경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무태의 컬러풀한 오리엔탈 디자인이 저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작업적 스킬의 난이도와 시간 비용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제 선에서 최대한 그림을 간략화, 작업하기 쉬운 그림으로 변형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결국 타투가 아닌 작가의 길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인생 모토는 행복인데 타투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착해해준 큰 매개체이자 전환점입니다. 타투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저만의 그림도 마음껏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은 타투이스트라면 많이들 하는 고민 같아요. 내가 하고 싶고 추구하는 작업의 스타일이랑 손님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가지고 오는 본질적인 고민이잖아요. 저도 이 고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런 걸? 살짝 심플하게 이겨냈는데 그냥 둘 다 하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손님과 함께 만드는 것도 즐기고 그냥 그런 방향으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타투가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즐거운 이름에는 맞지만 일단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라고 불리려면 어느 정도 내가 조금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마냥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운이 꽤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랑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비슷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다른 게 분명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100% 내가 막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재밌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냥 최대한 내 일인 타투를 즐기면서도 내 욕심도 좀 더 하면서도 내가 괴롭지 않은 선에서 잘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직접 와주셨습니다. 누굴까요? 한국 갈까?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 리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풀한 무태 작업을 하고 있는 리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리님이 저희와 함께 가기로 되었죠? 어딜 가시죠? 앞으로의 타투 라이프에 함께 무슨 원피스처럼 얘기해. 저희 동료가 되었는데요. 동료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원래 작업을 하셨는데 왜 네. 서울로 올라오게 되셨어요? 조금 더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과 좀 연관이 되네요. 좀 아무래도 서울에 오면 여러 맞아요.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하려고 서울에 오게 됐고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서울이 더 많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많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어요. 컬러 좋아하시는 분이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받을 예정이고 진짜 인스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내주신 산업과 예술의 경계에서의 고민을 어젯밤에 해결하셨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되 손님이 원하는 니즈도 어느 정도 적절히 섞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사실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조금 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니까 되게 쉽게 해결되는 맞아요. 문제더라고요.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그 고민에 빠져들면 사실 답을 찾는 게 더 어려우니까. 맞아, 너무 딥하면은 더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업이 스타일이 너무 독보적이고 애초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번창하실 것 같아요. 그러려고요. 네. 시즈님이나 도쿠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플래시도 한 번 올려야지 하고 막 열심히 놀고 이거 너무 예쁘다 내년에 와 이거 진짜 바로 팔리겠는데? 기대 뭔지 알죠? 이건 좀 반응이 좋겠는데? 했는데? 올렸는데? 맞아요. 손님이 그리고 내가 나 이번에 이거 해봐야지 해서 추가했는데 손님이 이것만 빼고 해주실 수 있어요? 한적 있어 그럼 맞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싹 빼지만 뭔가 내가 내 취향이 이제 좀 아닌가? 내가 좀 잘못됐나?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하지만 방금 미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는 생각 안 하려고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손님이 뭔가를 주문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걸 한다고? 그거 좀 그런데 일단 해 일단 하고 오케이 돼서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 좋고 평상시에 이제 하기 싫었던 걸 해보니까 또 재밌고 또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아. 내가 막 너무 내 그림에 막 빠져가지고 다른 건 다 싫고 하면은 내가 더 좀 발전하고 새로운 걸 해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쵸? 맞아.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우리 올데이에 들어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올데이 압구정점에서 봬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타투 생활 시시 리리 도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